하노이에 돌아왔습니다. 왔으니 먹어야죠. 파사삭 반미입니다. 근대의 역사와 천년의 시간이 공존하는 곳. 괜찮네. 바다 건 것 같아요. 바다 같은 호수를 걷다 보니 어둠이 내립니다. 더욱 빛나는 숯불. 맛조개가 왜 맛조개인지 알지? 와, 다시 하노이 여행의 발견. 걸어서 하노이 구석구석 지금 시작할게요.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조식입니다. 어디가 있고요? 저는 죽인가? 계란말이가 있네. 4만 원대 숙박료에 스프렌디드 홀리데이 호텔 조식입니다. 역시 사이버스를 주고요. 이거 저거 퍼왔습니다. 네. 약간 서양과 베트남이 섞인 조식. 우리 한 마디. 저희는 지금 점심 먹고 여행사를 가보려고 하는데, 아, 여행 오늘 일주일인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밥만 먹고 좀 호텔에서 쉰 다음에 내일 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지? 병준이도 안 좋아요 지금. 네, 컨디션이 영 꽝입니다. 네. 자, 약국에 갑니다. 비포? 어, 오케이. 여기다 뿌리는 거. 아, 몸에다 버거스, 뿌리는 버거 스프레이랑 지금 비타민 샀습니다. 아, 오늘 하노이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맑은 날이 있기도 하구나. 100불 환전. 네, 가격이 이렇습니다. 네. 총 우리가 얼마였지? 환전은 여태까지? 여기까지 400. 400. 여기까지 400. 오케이. 요걸로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가장 유명한 반미집이죠. 반미 25. 자, 메뉴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 돼지고기, 이 빠데라는 게 있는 걸로 4만 동짜리 하나랑 치킨 말고 미프 하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망고 스무디를 먹어야 됩니다. 망고 스무디가 반미 가격이랑 같대요. 2,000원. 거의 여기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 아까 산 발포 비타민을 쪼개서 물에다 넣습니다. 두 개 넣을 거예요. 두 개 넣을 거예요. 네. 여행하실 때 비타민 준비하시면 좋겠죠? 정신 버쩌? 네. 망고 스무디 나왔습니다. 2,000원짜리예요. 예쁘다. 2,000원이면 사구수가 한 그릇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와, 진하다. 망고 맛도 진하고 우유 맛도 진해서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자,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반미예요. 반미는 프랑스 식문화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식 샌드위치입니다. 오이 향이 엄청나는데. 쌀가루가 포함된 빵은 딱딱하지 않고 겉껍질이 얇으면서 잘 부서집니다. 바삭하게 구운 나게트, 물맛 나는 고기, 향긋한 우리 채소. 자, 단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바게트 맛이 아니야. 바게트가 정말 바삭해요. 바삭. 그 안에 고기 향도 되게 강하고 고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특유의 약간 토리토리함도 조금 있어.
그러니까 베트남 요리를 서양 마켓에 넣어놓은 느낌. 아, 얘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쇠고기가 들어있는 반미. 소고기 반미는 어떤 맛일까요? 돼지고기 반미보다 쇠고기 반미가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맛. 약간 불고기 같은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고기 맛. 아까 돼지고기 쪽은 좀 짰는데 얘 좀 더 달달합니다. 고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약간 질긴 감이 있네. 아주 얇은 불고기가 아니라서 씹는 식감이 있고 조금 질겨요. 식사를 마치고 내일 까빠 섬에 들어갈 여행 준비를 하러 갑니다. 자, 여행사에 왔어요. 굿모닝 까빠.com. 하노이에서 까빠 섬 왕복 버스와 배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두 명에 130만 동입니다. 두 명이 7만 원 정도의 왕복. 오케이. 예. 11월의 하노이, 이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서북쪽으로 걸어갑니다. 오른쪽은 국방부예요. 아, 복잡복잡한 데서 벗어났습니다. 아이고, 살 것 같네. 국방부입니다. 와, 멋있다. 하노이 깃발탑입니다. 아. 높이 33.4m의 하노이 깃발탑은 1812년 응우엔 왕조 시기에 하노이성 관측용으로 지어졌다가 프랑스군의 감시용 초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이게 M48이라고 미군 그 당시 탱크입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예?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걸 몰았었어요, 잠깐. 아, 진짜? 네. 어디서? 연평도? 네, 연평도에는 M47 모델이 있었고 육군 상무대에서 처음 이걸 배웠습니다. 아. 지금 본인 차는 없죠?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탱크를 몰아봤죠.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네, 네. 아, 차 없는데 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탕롱 황성, 하노이 고성으로 가는데요. 깃발탑 바로 옆에 있습니다. 티켓은 3만 동입니다. 매표소를 지나면 13m 높이의 웅장한 성문인 도안문을 만날 수 있는데요. 11세기 초 리 왕조 때 지어졌다고 합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세 개의 문 중에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출입문은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견고하다. 와. 엄청 단단하다. 탕롱 황성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1010년 수도를 하노이로 옮기면서 건설한 궁궐입니다. 1010년도. 역대 황제들이 머물던 고성은 약 5만 평에 이르는 넓은 곳에 많은 건축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1010년부터 1810년까지 하노이 각 왕조의 전시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흙, 토기 같은데? 캄보디아 느낌도 나고 약간 캄보디아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뭔가 국산이랑 막 베트남에도 장인들은 있었구만. 되게 잘 만들었다. 되게.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절 군사기지로 사용되면서 대부분의 건축물이 훼손되었는데요.
지금은 활발하게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멋진 유옥 난간이 있는 이 계단은 원래 황제가 살던 낀티엔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 번의 전쟁으로 건물은 파괴되고 계단만 남아있는 모습이 베트남의 실현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죠. 북문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짜 빈틈이 없어.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 북문은 하노이 성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응웬 왕조의 건축물입니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지 않네? 문이 열려 있어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랜 역사의 견고한 건물 사이로 들어오는 시끄러운 현재의 찻소리들이 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지금 촬영하는 데이트 커플들이 우리나라 광화문 앞에 그리고 지금은 젊은이들의 사진 명소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북문의 토대는 레왕조 때 세워졌으며 문의 바깥쪽에는 돌로 만든 문패가 있습니다. 정북문이라고 쓰여진 이 문패에는 1882년 4월 25일이라고 날짜가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옆에 두 개의 포탄 자국이 보이시죠? 프랑스 함의 포탄에 맞은 자리입니다. 진짜 베트남에서 한자 보기 힘든데 오랜만에 만난 한자입니다. 하늘이 안 보이는 가로수들. 와. 어디 워터널 들어온 것 같아. 큰 길인데. 멀리서도 눈에 띄는 저 건물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의 사저로 쓰였던 베트남 주석궁입니다. 아니 이거 짧게 입고 오셨어요 이렇게. 네. 아니 광장에 들어가는데 안 돼. 짧은 바지 안 돼. 들어갔다 와. 나 혼자? 세큐리티를 지나야 합니다. 아딘 광장의 입장에는 복장에 제한이 있었어요. 짧은 바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그 검색대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병수 들어갔다. 저 정도 길이까진 되고 완전 쇼판치는 안 된대요. 표가 일단 보이고 저쪽 저 돌로 만들어 놓은 건물에 작은 글씨로 호찌민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저기가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데.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이 독립을 선포한 날 호치민 주석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바딘 광장입니다.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여기 경비 쓰는 분들은 모두 하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1969년 이곳에서 호치민의 영결식도 치렀고요. 지금은 그의 묘소까지 있어서 베트남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사망 후 방부 처리된 호치민의 시신을 그의 묘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치민은 위대한 지도자이자 청렴 결백한 성품을 가진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를 찾아 오토바이에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살아있네. 베트남 살아있어. 와. 와.
갑자기 펼쳐진 커다란 호수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서호는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로 강변 길이만도 총 17km에 달합니다. 보스무지 같은 데인가?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 한강 둔치같이. 다들 이렇게 강가나 물가에도 앉는 걸 좋아해. 젊은 친구도 많아. 셀카 찍는다, 정신. 베트남은 어디든 이 목욕탕 의자가 함께하는. 와, 엄청 뷰가 괜찮네. 바닥 건 것 같아요. 네, 시원합니다. 한편 좋아 돌아왔어요 이제? 좀 좋아졌어요. 좋았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네. 서호 북단의 작은 섬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절 쩡콕 사원이 있습니다. 6세기 무렵 세워졌다는데요. 거의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날이 지기 시작하자 가장 오래된 사원과 가장 현대적인 건물들이 모두 밤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인상적입니다. 호수 끝에 있는 해산물 맛집에 갔습니다. 짜오. 그리 크지 않은 가게였는데요. 짜오. 네, 영어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굴구이가 나왔습니다. 마늘 올려져 있는 굴구이. 아, 와, 뜨거워. 오, 뜨거워. 엄청 뜨거워. 지금 방금 구워 나온 건데요. 이게 뭐, 이거를 찍어 먹으라는데. 달콤한 와사비. 아, 오케이. 아, 이거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2,500원입니다. 아, 2,500원. 네네. 2,500원. 네네. 2,500원. 자. 동남아 음식 같은 맛이야. 아, 진짜? 어, 완전 요리야, 여보. 이거 먹어봐. 아. 너가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야, 정말. 아까 너 가난해서라는 게 아니라. 자, 더 기분 나쁩니다. 지금 기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 굴 요리가 하나에 500원 꼴입니다. 500원짜리 굴 요리 먹어보겠습니다. 네. 체르그로 가져가서 호로록 해봐. 아, 당연하죠. 지금 뜯고 있으면 되죠. 네. 뜯고요. 마음껏 먹어, 진짜. 한 개 500원. 한 사람당 10개씩 먹어도 돼. 와. 이게 화제의 주인공이죠? 맛조개. 맛조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조개. 맛조개가 왜 맛조개인지 알지? 맛있어서? 네. 좀 심하다, 진짜? Really? 맛조개. 아. 쫄깃쫄깃. 아. 와. 살이야, 이거 지금? 살이야? 살이야, 그냥 살만 있어, 지금. 난리 났어. 와, 너 좀 개 탔다. 끝난 다음에 물어봐야 돼. 자. 얘도 이제 조개볶음인데요. 딱 봤을 때 직관적인 맛이 느껴지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이거는 클레임인데 버터와 갈릭 소스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3,000원 돈 합니다. 네. 3,000원에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해산물 파는 데가 아니고 요리를 하는 데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두 개야, 두 개. 버터 냄새가 그냥. 아니, 왜 마가린이네. 버터라고 써있는데 되게 마가린 맛 아니야? 주문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요리를 합니다. 담마오. 먹었다. 역시 버터가 아닌 마가린이네요. 듬뿍 넣습니다.
Ed. What? Ed. Ed. Yes. Okay. 위에 치즈를 얹고 오븐에 구웠어요. 오. 맛이 없을 리가 있겠어? 없겠어. 맛이 없기가 쉽지가 않죠. 자, 잘 찍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쭉. 와, 대박. 일반적으로 여기 음식이 좀 이제 볶음 음식들은 되게 달아요. 달고 버터 맛이 많이 나서 많이 먹으면 조금 느끼하니까. 맞아. 네. 전병주처럼 맥주는 필수. 아, 치즈, 구이. 네. 한번 더 먹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느낌, 이 집에. 맛있는데. 엄청나게 그 디테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소울푸드는 아니고 버터라든가 양념도 많이 좀 세게 쓰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반짠 달콤하고 기름진 맛, 버터 맛 그 정도의 맛집이지 않나. 오케이. 지금 음료 빼고 음식값만 약 12,000원 정도 나왔어요. 한국돈으로. 네. 그러니까 굴 두 접시 그리고 조개 요리 두 개 시켰는데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쌉니다. 싸 역시. 잘 먹고 다시 숙소가 있는 올드쿼터 쪽으로 갑니다. 자, 정병준 또 뭐 먹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분짜. 예, 분짜가 이렇게 2,500원이고요. 공심채 이만큼 2,000원입니다. 이렇게 4,500원. 공심채 볶음밥 어때요? 공심채 볶음이 진짜 슴슴해. 그냥 공심채 맛이 쫙 납니다. 그냥 부드럽고. 우리나라 나물 맛이랑 흡사해서 요거에다가 밥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동남아에 오셔서 음식이 좀 안 맞는다 하면은 그냥 이 공심채, 모닝글로리거든요. 공심채가 뭐냐면 이렇게 안에가 비었어요. 문자. 경진이가 좋아하는 본짜. 맛있어. 얇은 삼겹살 같다, 그치? 고기 자체가 엄청 불향이 장난 아니네. 이게 어떻게 맛이 없어? 맛 없기도 힘들겠다. 하노이의 중심, 호안끼엠 호수의 밤의 모습입니다. 둘레 2km에 이르는 작은 호수지만 하노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서 많은 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호텔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원래 쉬려고 했는데 알차게 다녔습니다. 하노이 다시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아쉬워서. 좋은데 많이 보고 잘 먹고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다시 찾은 하노이. 천년의 역사와 백년의 사연 속으로 구석구석 걸었습니다. 달콤하고 경쾌하고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식사로 마무리하고 나니 여행 중반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다시 가볼까요?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섬으로 들어갑니다. 와, 뷰는 좋은데 커튼이 없습니다. 15,000원짜리 숙소를 잡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니
이런 풍경이 펼쳐지네요. 이야, 멋있다. 이제는 섬이다. 베트남 까빠섬.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